안녕하세요. Hello, hola, hola. Hello. 안녕하세요. 오, 다들 안 자네요. Hello. 아, 제목 보고 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대? 오늘 뭔가 뒤풀이 아닌 뒤풀이. 로 자기 전에 놀러 왔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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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 해피 발렌타인 데이. 얍. 좀 씻고 누워가지고 뭐하지 하다가 자기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요. 나 오는 거 알고 앉았다고? 어떻게 알았대? 아니야, 멤버들 라방에 제목 써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발렌타인 라이브 하고 주한이 형이랑 태훈이랑 운동 갔다가 재준이 형도 운동 갔는데 이렇게 운동 갔다가 왔습니다요. 야, 해피 발렌타인스. 오늘은 낭만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해피 발렌타인. Hello, hello. Hi, Brazil. 그래가지고 아, 내가 좀 꼬박꼬박 쓰는 편이야?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곳이 이미 낭만. 합격.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머리요? 이 시안 나오기 전까지는 냅두고 있어요. 왜 아직 안 자냐고요? 자기 전에 그냥 놀러 왔어요. 뽀삐뽀요. 빠삐빠삐빠빠삐빠 빠삐빠삐빠빠삐빠. 소다들은 왜 안 자? 소다들도 왜 안 자? 어, 재준이 형 왜? 재준이 형 보기만 해도 웃기냐. 예의 없게 누워서 하는 거냐. 이 맛이야 형. 언제 소다랑 누워서 이렇게 소통해 보겠어. 이 맛이라니까 자기야. 오늘만 예의 없을게. 이렇게 누워서 수다 떨다가 자려고 합니다요. 그럼 맞아, 하다 자는 맛이야. 눕방이 대세라고요? 대세인 줄은 몰랐네. 오늘 하루 정신없이 발렌타인 그 라이브 준비하고 그러고 저녁에 가가지고 운동하고 그렇게 자고 누웠네요. 내일은 녹음해요. 내일 또 녹음해. 아, 오늘이지. 오늘 또 녹음해요. 끝이 없는 녹음. 소다들도 누워있나? Please try to rest more. Yep. Please sing something. 무슨 노래요? 스포요? 스포. 아, 형, 걱정 마. 네. 알겠어. 내일 녹음 컨디션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재준이 형이 또 디렉 봐주느라 고생이 많아요, 진짜로. 피곤한데도 한 명 한 명 제 열정 담아서 뒤에 봐줍니다. 참 고마운 형이죠. 형 진짜 나 목 관리 잘해서 갈게. Your smile is beautiful. Yep. 아, 왜냐면은 또 최근에 한번 녹음할 때 제가 목이 안 좋았어가지고 재준이 형이 어제 뭐 했어? 이러는 거야.
난 일찍 잤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도 엊그제인가? 엊그제 녹음은 괜찮게 잘했어요. 솔직히 재준이 형도 잘했다 말해줬어. 아니야, 물 많이 마시고 잠 잘 자는 게 중요해. 레코딩 비하인드 당연히 찍고 있습니다. 민낯? 지금 완전 진짜 완전 민낯. 소다는 응어법 언제부터 좀 욕 관리하면 되냐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슬슬 예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슬슬 목 예열 걸고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 올라오지 않을까. 컴백 스포일러? 근데 완전 쌩얼이에요. 씻고 잘라 누웠어. 밤에 보통 심심할 때 공카 들어가서 편지 읽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보거나 노래 듣다 자요. 초콜릿 만든 거 뒷정리 같이 도와줬냐고요? 처음에는 재준이 형 혼자 시키는 분위기로 가다가 그래도 이제 도와주자 해가지고 다 같이 치웠어요. 헬라우. 녹음이요? 멀었다. 끝날란 멀었어요. 역시 오늘 운동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냥 잘까 했는데 뭔가 뒤풀이 아닌 뒤풀이가 하고 싶었어. 소다도 보이스 트레이닝 받아야 돼? 아니야, 필요 없어. 내가 활동을 해본 결과 우리 소다들 소리 잘 지른다. 걱정할 필요 없다. 컴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신나고 오래 기다려준 소다들한테 좀 고맙고요. 빨리 보여주고 싶다. 기대됩니다. 그냥 잘까 하다가 와주는 이 초콜릿 같은 남자. 안녕하세요. 소다의 투데이 초콜릿 현엽입니다. 여보, 오늘 보니 어깨 많이 넓어졌더라. 주한이 형이 저보고 몸 좋아졌다고 칭찬해줬어요. 열심히 다닌 보람이 있었다. 그치 뒤풀이 잘 왔지. 보고 싶어 할 것 같았어. 왜냐면 오늘 라이브가 왜냐면 너무 정신없었거든. 그치? 올라 여비, your hair looks so good. Really? It's too long. Hi, Se-young. 다들 여비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 예쁜 남자처럼 생겼지? 평소엔 예쁜데 잘생긴 남자 무슨 말이지? 잠깐.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단 말인가? 작건 기대된다고? 작건 아직 스포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우당탕 재미긴 했어요. 그치? 오늘 진짜 정신 없었어. 그래서 아,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냥 초콜릿 열심히 만들자 해가지고 초콜릿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도미니칸 소다 love you too. 당도 100% 같은 이 남자 어떡하지. 너무 달다. 달달하지? 대아무. 태훈이랑 재준이가 벌칙 아니요 제가 근데 봤는데 진짜 봤는데 다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주한이 형 거 좀 좋은 것 같아. 괜찮았어. 오늘 정신이 없긴 했어. 그치? 청량 옆도 그립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TAN을 하는 이상, 말이 좀 웃기긴 한데 TAN이라는 팀을 하는 이상
청량한 컨셉은 솔직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 자체로 청량한 사람으로 사랑해줘. 여봐, 이번에 무대에서 동그란 안경 한번 써줘. 요즘 또 긱시크가 긱시크 룩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좀 무태 안경을 사보려고 쇼핑을 가려 하거든요. 그걸 좀 알아봐 보고 있어. 달아서 혈당 오를 듯. What's your favorite song these days? Our new album song. 빨리 들려주고 싶다. 청량? 할 수 있지. 눈물이 막 줄줄 나. 김현엽은 청량인데 말이야. 나도 여러 컨셉 할 수 있어. 소다. 소다가 내 청량한 모습만 좋아해주는 건가? 나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청순 is best인 것 같아. 사실 나는 그렇지 않아? 청순한 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Not the new album song. Wait. Wait.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2시 반이라 다들 잘 줄 알았는데 안 자네요. 자, 포커리, 포카리스트라고? 토레타? 맞긴 해. 나도 그걸 알고 있긴 한데. I'm here. Hi. Yeah, new album. Coming soon. 근데 이제 좀 생얼로 하는 거에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소다들이 생얼 이쁘다 이쁘다 해줘가지고. 물론 무대에 오를 정도 아니지만 이렇게 라방 정도는 생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스포 주세요. 뭘 해줘야 될까? 일단 내일은 녹음이고요. 스포를 하기 좀 그런가? 내일은 녹음이고, 또 뭐 말해줘야 되지? 곡은 여러 곡이 담겨 있어요. 여태까지 앨범 중에 가장 많은 곡이 담겨 있습니다. 품에 안기라고 막 꼬신다고. 나 여기 있는데 안 안길라고? 나 오빠 플리해킹 하고 싶다. 다 너무 내 취향이야. 나 좋은 노래 많이 듣지. 근데 소다들이 추천해준 노래도 들어보면은 다 좋아요. 쟈니가 농염 컨셉이라던데 그거 맞아? 야, 이게 농염이란 단어가 좀 웃기긴 한데 이게 그냥 섹시하게 하는 느낌인 거죠. 섹시한 무드라 해야 되나? 릴스 소다들이 찍어달라는 거 되게 많았는데. 컨셉 설명이요? 자, 이번 컨셉은요. 자, 이번 다음 앨범의 컨셉은 대표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 여기까지 할게요. 더 말하면은 내일 불려간다. 25곡 누구냐? 떼아모 떼아모. 한약의 진한. 한약 뭐냐고. 아주 머리가. 아주 머리 좀 잘라야 돼요, 진짜. 아니. 재킷 사진 아직, 아, 재킷 사진도 아직 안 찍었죠. 이제 녹음하고 있는데. 안 돼, 불려가면 안 돼. 태연이는 도파민 터지는 컨셉이랬어.
큰 스포를 했네. 아니 아까 지성이가 라이브에서 멤버들이 스포를 되게 많이 했대. 그래서 나는 뭐 한 게 없거든. 그래서 뭐 말하는 거지 했는데 스포를 좀 많이 했네. 내가 좀 가다가 좀 더 잡히면 말해줄게. 알겠지? 근데 기대 많이 해줘요. 아 놀리는 거 아니고 도파민 터지는 컴백 맞고요. 멤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수록되어 있는 곡수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도파민. 그렇게 헤어 시안이 나와야 머리를 좀 어떻게 할 텐데. 환승연애. 환승연애. 아니 오늘 운동하는데 진짜 복근 운동한다고 가다가 주한영이랑 태훈이가 아 그냥 등하자 이러고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복근을 보여줬어요. 근데 태훈이가 현엽이 형 복근이 살짝 흐릿해졌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지긴 했어. 왜냐면 살이 쪘거든. 그래가지고 아 내 살 쪄가지고 복근 라인이 흐릿해져서 복근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 소다들은 활동 때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당신의 목소리는 매우 감미롭습니다. 좋습니다. 살쪄도 보통이긴 하지. 똑똑하지 않아서 스포도 모르는 나야. 아니야 진짜 난 사실만은 그냥 말했어. 아 난 복근 안 갈라져도 돼? 아가베를 향해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 복근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그 예쁜 거 아니야? 아가베가 되면 안 되는데. 당신의 컴백을 보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래도 오늘 하루가 길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움직일까 하는데 지금 복근 1위? 태훈이지. 배방구 진짜 장난하세요? 배방구 안 돼요. 저번에 도미니칸 소다 다시 만날 거지.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복근 없는 멤버도 있죠. 왜냐면 사람마다 체지방량이 다르고. 언제 잠을 잘 것인가? I don't know. Maybe 곧 잘 것 같아요. 안 돼. 복근 안 돼. 이거는 멤버들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It's secret. Members body secret. You know? 각자 지키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지?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다들 상상에 맡길게요. 진짜 근데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나? 그래 소다들이 조금 여유롭게 넘어가죠. 아, 근데 자야 되는데 왜 노래 부르고 있지? 라이브 하면 노래 부르게 되는 습관이 있어요. Say hi to Brazil. Hi Brazil. What's up? Good night. 오늘 얼마나 지쳐서 들어왔냐면 주한이 형이랑 운동 마치고 들어왔는데 제가 진짜 바로 그냥 옷 벗어 던지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언제 왔어? 알람이 안 떴어. 인스타그램 뭐하냐?
우리 소다 알람 안 보내고 잠방은 안 돼요. 포토타임은 이따가 하체 안 하고 등 했어요. 룸메? 없습니다. 저 룸메 없었고 방 혼자 써요. 짐은 지성이 짐이 있는데 방은 혼자 씁니다. 기회가 되면 귀여운 컨셉도 한번 해주세요. TAN의 그 마이걸이라고 있거든요. TAN의 마이걸 들어보시면은 저희 팀의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방 쓰는 거 좀 외로웠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지성이요? 지성이 옆에 방 거실에서 자요. 오늘 왜 이렇게 빵떡 같지? 네, 옆에 숙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씁니다. 옛날에 여기 위에 태훈이가 썼었는데 주한이 형이 지각을 자주 해가지고 다 같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창선이 형이 이제 룸메를 바꿨거든요. 그렇게 됐어. 나 이제 방 혼자 쓴다. 그래. 아, 마이클 뮤비에서 여비가 무릎 꿇는데 성혜가 도망가잖아. 거절당한 컨셉인가? 그니까 제 가사가 브릿지가 이제 그만 받아줘 난 오직 너여야만 해 이거거든요. 근데 그 전 파트가 성혁이 형이랑 옆에 성혁이 형이 있어요. 그래서 성혁이 형한테 이렇게 꽃다발 주는 느낌으로 하는데 연습할 때 그 제스처가 생긴 거거든요. 그냥 장난치면서 하다가. 근데 성혁이 형이 항상 안 받아주고 도망쳐요. 스키다요. 보크모 스키다요. 오야스미. 오야스미 미나상. 굿나잇 굿나잇. 우리 TAN과 소다는 벌써 거의 2년이라니. 그니까요, 2년이 벌써 흘렀어요. 진짜 무슨 일이야. 시간이 너무 빨라. 무슨 뭐 했다고 2년이 흐르냐. 2 years ago our members baby. 저 일본어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좀 칩니다. 좀 쳐요. 멤버 안에서 가장 잘합니다. TA の中で一番日本語上手です。 진짜 잘할 것 같다고? 50분에 잘까? 50분엔 가야겠다. 3시가 되기 전엔 자야지. 에바지에가 뭐야? 에바지에? 하이, 소데스. 여비 나중에 사클도 만들면 좋겠다. 그 생각 하긴 했는데 그치. 아 맞아, 난 졸리지 않아요. 졸리지 않은데 소다들이 졸릴까봐. 언어 천재 강주 여비. 소다 love you, love you too. 아쿠친다 까무. 아쿠친다 까무. 유행어라고요? 이거지에가 뭐야? 이거지에? 우리 벌써 아니야. 아니야. 시간만 흘렀을 뿐이고 우린 나이 들지 않았어. 숫자에 불과합니다. 워 아이니. 와 아이니. 역시 투 올 네이션에 맞게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치 않겠나? 아, 호중형 때문에 요즘에 멤버들 다 사투리에 살짝 사투리가 익숙해요. 약간 계속 그래 알았나 그래
익히 알고 있겠지만 맨날 이러고 맨날 호중이 형 따라해. 요 며칠 동안 호중이 형 자주 뵀거든요. 아니야, 천재는 아니고 공부 열심히 했어. 일본 가기 전에 나 오디션도, 옛날에 회사 오디션도 레퍼런스 곡 중에 요네즈 켄시님의 레몬 불렀었어요. 유메 나라바 도레호도 요가타 데쇼 떼아모. 할 줄도 모르는, 나 인천 토박이인데 소중이 형 따라서 사투리 하는데 지성이가 진짜 잘 따라해요. 공부도 잘하는, 열심히 하는 기특한 뽀잉. 빠잉. 안 돼, 껌 붙이지 마. 일본어? 일본어 좀 치죠. 좀 잘해. 욕 같다. 아, 남자는 뭐 자신감. 아, 그니까 그, 손흥민 선수분. 아버지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 명언 있거든요.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파괴의 왕 김현이요? 왜? 아, 헬스장? 그 아까 헬스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정신줄 놨는데 뭐 숙성시키는 거예요, 혹시 이거? 실험 중이야. 인사 좀 할래? 안녕. 얼굴 좀 보여줘. 오. 방금 머리 말리고 와가지고. 이스터 탈색모. 오늘의 TMI. 말해보시죠. 현엽이와 태윤이와 같이 헬스장을 갔다. 현엽이가 자꾸 오늘은 쉬자고 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가면 할 거라고 데리고 갔다. 내가 흥이 다 깨져버렸다고. 근데 태훈이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졌는지 2 플러스 1 음료수를 사왔다. 그렇다. 시작하기 전에 기분 좋게 음료수를 텀블러에 넣고 아. 시작한 첫 세트에 현엽이가 반을 쏟아버렸다. 그 헬스장 바닥에서 열심히 닦았다. 그 헬스장이 좁다 보니까 발로 쳐가지고 쏟았어요. 운동 중간쯤 현엽이의 눈이 풀렸다. 갑자기 무게를 올리기 위해서 원판을 가져가다가 갑자기 어떤 기구를 건드려서 텀블러가 날아가더니 위에가 산산조각이 그 뚜껑 있는 텀블러 제가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텀블러 안녕하고 뭐 그래도 오늘 운동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근데 쉬는 오늘 거였어. 진짜 힘들었어. 원래 태훈이 기다리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같이 말까 했는데. 조금 그 흥이 다 깨져버리긴 했었어. 약간 너 그래서 때문에 흥이 깨져버리니까 책임져. 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느낌이긴 했어. 예, 태훈이가 내려오래가지고 갔습니다. 아, 텀블러 RIP. Oh my tumbler, rest in peace. 그거 나 지금 RIP. 기억나는 게 아마 그게 드림 콘서트였나? 아, 거기서 준 건가? 거기서 준 거였어. 부산 듣콘? 아, 맞아. 맞아. 그때 어? 사이즈랑 이거 완전 딱이네 맞아, 이러면서 그거 좀 좋은 건데. 잘 썼죠. 오래 썼어요 그래도. 뭐 작년이니까, 털만하고. 작년 여름이니까, 그치? 뭐야? 미안합니다. RIP. 그래가지고, 그 기구에 맞고 텀블러 뚜껑이 파편이 튀어가지고, 그것도 태훈이가 좀 치워주고, 그랬습니다. 위험해 보냈지. 두 콘의 추억을 이렇게 보냈다.
우리 특훈 할 때 더웠었나? 응. 그때 워문 했잖아. 그래, 그 야외 대기지. 아. 진짜 더웠지. 그냥 차 가서 쉬었지. 주한 너무 보고 싶어. 드콘의 추억. 주한 오빠 텀블러 망가뜨린 거야? 그 근데 다행히도 그 태훈이가 남는 텀블러 예, 남는 텀블러 하나 준다고 합니다.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멤버들 없으면은 아 근데 오히려 생각보다 근데 멤버들 없으면은 이렇게 막 밖에서 칠칠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인지 못한 채 갈 길을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제3자가 이렇게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아, 오늘 그래도 떡 뭐냐 초콜릿도 만들고 떡볶이도 먹고 아, 재밌는 하루였어요. 야무졌지. 네. 떡볶이 아직 소화 안 돼가지고 좀 속이 뜨거운 채로 갔지. 맞아. 저 운동하는데 이렇게 속이 뜨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우 소화 되려는데? 말입니다. 아, 맞아 소화 아직 안 돼가지고 좀 생각보다 매웠거든요. 마라 로제 엽떡 먹었어요 오늘. 그렇게 어제부터 노래를 부르더니만. 어제 먹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태훈이랑 주한 형이 안 끌린대가지고 어제는 마늘 족발인가? 마늘 족발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먹어야겠는 거야. 시켰지. 맛있었어. 아 여러분 오늘 그 만든 초콜릿 그 뭐냐 이제 조금 굳어가지고 그거 다 판에서 뺐거든요. 진짜 제 거 레전드. 아 네 형 네, 맞아. 제 주한 형 거 진짜 이뻐요. 진짜. 제가 이거 그 뭐냐 인스타 제 피드에 올릴게요. 진짜 좀 느낌 있어요. 어 진짜 좀 느낌 있어. 느낌 나쁘지 않았어. 어. 진짜. 그 굳은 거 다 이제 뺐는데 판에 어 진짜 이뻤어. 생각보다 그 성형기 간 것도 되게 이뻤어. 어 맞아 맞아. 그 안에 공들여서 한 게 딱 보였어. 그 위에 과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랑 그 형 그 투톤 핑크랑 아, 그거 섞은 거 맞아. 그거 좀 느낌 있었고 어 좀 밤에 안 넘어간다고 혼났던 거. 그 이제 그 다음 걸 내야 되는데 자꾸 한다 그래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되게 이뻤어. 주한이 웬일이니? 웬일이라뇨? 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주한이 또 아리스트 아닙니까? 어때요? 봐봐. 오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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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겁니다. 느낌 있죠? 괜찮죠? 이거 맛있어요. 이게 진짜 깜짝 좀 놀라긴 했어. 이렇게. 그럼 느낌 있죠? 잘 만들었다니까? 예쁘죠 예쁘죠. 그쵸. 그 재준이가 파마한다면? 아, 재준이 형 파마 잘 파마 잘 됐네. 재준이 파마 잘 됐어. 아, 펌 잘했네. 이거 여기 손에 떨어져 나간 거 이거 이거 아 내 탈색모 이거. 네, 재밌는 하루였어. 아 즐거. 아, 누구보다 즐겜했네 형. 아, 뭐야 재준이 운동 갔네. 어 맞아 운동 갔어. 운동 간다 했어. 아 재준이. 재준이 형이 나한테 라방 들어가지고 새벽까지 이렇게 안 자다가 내일 목 컨디션 안 좋으면은 혼낸대. 머리 많이 끊겼네 재준이 오빠. 여러분 이거 갖고 싶죠? 저거 좀 소다 입장에서 탐날만해. 저희 보러 와야 돼요. 이거는 모두가 소유욕이 한입 먹어보고 싶은 맛이 그런 생김새일 것 같긴 해. 그치. 맛도 맛인데 예뻐 일단. 일단 겉모습이 이쁘잖아. 마음에 듭니다. 여신이 만든 그 뿌듯함이 있어요. 소다들 바로 받으러 오세요. 멤버들 요즘 운동 열심히 해요 진짜. 재준이 운동 거의 한 달 만에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보면 어떻게 해? 아니야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포장해줘야지. 아. 근데 우린 진짜 열심히 갔잖아. 그렇긴 해. 어 우린 진짜 열심히 갔어.
주한이 요즘 현엽이 몸 어떻죠? 아 현엽이 몸 달라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훨씬 더 완성형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 좀 기분 좋았어요. 지금은 딱 지금 아들내미 같은 이 잠옷 입고 있지만 아들내미라니 아들내미 태연이도 그렇고 주한이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 형도 이제 다이어트 시작해가지고 아가베는 진작에 탈출했죠. 어? 살쪘다던데? 재준이 얘기하는 건가요? 나 살쪘다고 아. 자랑했거든. 저 60kg 찍었어요. 자꾸 살쪘다는데 진심 뭐가 살쪄? 근데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 진짜 여비 진짜 달라졌지. 아 나 그치 맞지. 아 이제 3시구나 자꾸 자긴 해야 돼. 근데 이쯤 자긴 해요 항상. 맞아 원래 좀... 그전에는 너무 밖에 있었어가지고 잠 안 온다 싶은데 한 4시까지 깨있고 이게 무슨 말이지? 주아는 Fix You의 바이올렛이고 옆 인디고는 달 위를 걷는 것입니다. 난 이해가 안 돼. 나도. 와 근데 지금 소다도 많이 안 잔다. 그니까 일단 자야죠. 인디고 인디고 더 건강해 보인다고요? 맞긴 해요. 픽시 때는 너무 병약했어. 야비 야비 What's your favorite snack? Favorite snack? 고를 수 없다. 너무 많은데? 해 뜨면 잔다고요? 부엉이야? 부엉 부엉 형도 뭐 스포한 거 있어? 그때 녹음실에서 라방했을 때? 저는 없습니다. 태훈이가 스포 세게 했던데? 뭐 어떻게? 딱 그대로 말해주면 도파민 넘치는 활동이라 했대. 세게 하나 하지 않았어? 뭐 하나를 스포한 게 아니야? 그냥 어, 앨범을 그러니까, 그냥 통괄해 버리는 걸 스포. 함축적 의미를 그냥 해버렸는데. 와우. 왜 이렇게 기극해가 된 것 같지? 원래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뭔지 알죠, 당연히. 그럼요. 그럼요. 이 쇼츠 중독 그런 에? 그런 걸 도파민 중독이라 하지 않습니까? 맞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도파민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그러니까 뇌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건데 도파민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래요. 아니래요? 응. 그것조차도 도파민도 마케팅이란 말이 있어. 그런 단어 선택 자체도 어디까지가 진짜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건 그 쇼츠나 이런 쪽은 아니잖아. 그치. 응. 그냥 도파민이 생성이 되는 그런 여러한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꼼꼼하대. 아 꼼꼼하대. 더 말하면 그냥 이제 술술 나올 것 같아. 그냥 쭉쭉 우리 그냥 회의 내용 바로 그냥 얘기해버리고. 맞아. 쇼츠 중독도 그거 중 하나다. 태연이가 상상하는 거에 그 이상이랬어. 근데 멤버들 모두가 파이팅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을 되게 듣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다양한 진짜 다양한 곡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아무래도 소다분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도 있고 뭔가 최애 곡이 극명하게 나뉘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럴 수 있겠다. 25곡이라던데 태훈이가 그랬죠. 그 방피셜은
빵피셜은 한번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번 곡수 몇 개예요? 진짜 25개. 25개면 요소다. 지금도 녹음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올해 그 하반기쯤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녹음 다 하고 와, 발매하려면 댄싱이라던데. 댄싱도 이번 앨범에는 좀 있지 않을까. 빠질 수 없는 요소. 네. 기도 하죠. 타이틀은 당연한 거고. 그 외의 수록곡들도. 그치. 이제 멤버가 열심히 참여해주고 있죠. 창작의 고통을 느끼며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건 궁금하다. 뭐? 여비는 최애곡 정해졌어. 최애곡. 와, 근데 이거는 우리 멤버 모두가 우리 목소리로 다 녹음을 한 후에 우리 합 목소리 듣고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부른 그거를 듣고 아 이게 우리 목소리에 참 찰떡이다 하면은 그게 최애곡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근데 최근에 녹음했던 거는 가장 최근에 녹음한 거죠. 그거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여비가 베스트였습니다. 오, 사실 그 전에 좀 녹음 때 조금 살짝 죽었잖아요. 살짝. 아, 죽었다니. 살 솔직히 살짝 죽은 부분도 있었어요. 아, 근데 그날은 좀 괜찮았다. 그날은 괜찮았다. 또 베스트일 줄이야. 이번엔 돌고래 옆이 없어? 있죠. 당연히 있죠. 이제 빠질 수 없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약간 제주 형도 그거를 원에서 쓰니까. 맞아,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특히나 재준이는 그 음역대나 그 호소력 있는 마음을 울리는 성대를 바치는 그런 소리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멤버들의 소위 말하는 하이 음역대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치, 진짜 그 철저히 계산을 해서 맞아 이 정도면 내잖아. 이 정도면 힘들잖아 하면 힘들잖아를 선택합니다. 그치, 못 내잖아가 아닌 힘들게는 할 수 있잖아를 선택해서 하는. 그래서 그 저번에 가장 최근 곡 녹음할 때도 주한이 형 거 재준이 형이 디렉 봐주는데 좀 많이 센데 싶은데 듣긴 좋았거든요. 근데 주한이 형은 뭔가 더 예쁘게 하고 싶었지만 재준이 형은 좀 더 이렇게 거친 걸 원하는. 맞아. 그런 방향이었어요. 좀 다른 매력의 보컬의 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근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멋있긴 했는데 목 관리 잘해야죠. 해내 딱 그겁니다. 약간 그 바이브예요. 아니면 안 되나? 이렇게 그 안 되나? 매번 이제 소다는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매 앨범마다 그 고음을 갱신하거든요. 맞아 진짜로. 진짜 그 음역대라도 뚫지 못하면 그 유지해야 되는 길이가 달라진다든지. 그 두두두 때부터 들어보시면 진짜 따지고 보면 나는 라스트 챈스부터야. 좋았지. 나 그때 정확히 기억나. 그 라차 형 우리 가요대 지정 하기 전에 애들이 혼자 연습할 때 저 어떡하지?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 음도 아니야. 아, 그니까 그때는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뷰라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고요? 뷰라 때 초음파. 아, 그 돌고래. 그게 돌고래라고요? 그러면 박쥐 아세요? 아니 진짜 아 그치. 이번 앨범 중에 첫 녹음 한 곡. 그쵸. 그거 때 진짜. 그게 진짜 제가 봤을 땐, 남자 아이돌에서 이 정도 음역대 내는 분이 계신가? 아, 저 오바긴 해. 사실, 여성분들도 내기 힘든 음역대가. 아니, 좀 듣고 어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는 음역대는 할 수 있어. 충분히 해. 충분히 있을 법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법은 하거든. 그치.
너가 그 위에 삼두를 쌓아버린 게 좀 오바네. 그게 나는 없지 않을까 싶은 거지. 라이브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거기는. 근데 그게 음원에도 들릴까? 내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좀 쌓아해서 최근에 이제 믹스는 아니고 튠을 조금 컨펌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봤는데 그게 도드라지진 않아. 아, 그냥 이렇게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들리는 정도구나. 그치. 그건 이제 라이브로.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거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파트에서 이제 안무랑 동선 나가는데 이제 저 라이브를 나는 그냥 하는 김에 연습을 했거든. 근데 사실 또 막상 녹음해서 나오니까 그냥 할만하던데요? 그래 보이던데? 네. 할만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절대 낮은 음이 아니거든요? 꽤 높습니다. 임주한 가이드 방출 라방 내놔줘. 아 형 그거 들려드려. 아티피셜 헬트. 아 그거 들려줬었지. 일본 가기 전에 라이브 했을 때. 아 한번 들려드렸어? 들려드렸었어. 여러분 제 데모 진짜 좋지 않아요? 나 그거 듣고 처음 듣고 여기 방에서 혼자 계속 한 세 번 들려드렸었어. 노래 좋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들으면서. 왜냐면은 편곡되기 전 그 분위기가 있거든. 그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한 세 번인가 들었어 여기서. 아 노래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번에도 좋은 곡이 있습니다. 주한이 형이 쓴 좋은 노래가 담겨 있으니까요. 또 차력쇼 한번 했죠. 그치. 그치. 사람은 그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아 이거 또 앨범 발매되면 제가 또 에피소드 얘기할게요. 주제를 알라. 오케이 여기까지 해두고 발매되면 말하는 걸로. 아 근데 그거 편곡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번에 좀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빨리 듣고 싶다. 소다들도 궁금할 텐데. 근데 이번에 진짜 좋은 곡도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진짜 기대해 주세요. 진짜로. 물론 우리가 잘 녹음하는 게 그거겠지만. 잔엽 소다 왕따 에바지에. 아 너무 소다 빼고 얘기했나? 아 그런가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 말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래 앨범 발매되면은 또 가이드 같은 거 들려드려 형. 뭐가 있지? 아 일단 그거 17일날 녹음하는 거는 가이드 있고. 뭐 그것도 있고. 그치. 그리고 뭐 저희 그 단체 곡도 최근에 한 거 있고. 그치. 근데 막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가이드를 들려주는 용도는 또 이제 계속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 가이드랑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준태라는 친구의 가이드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맞지. 도움도 많이 줬고 해서 그런 것도 또 들어보면서 발매되는 거랑 차이를 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맞아. 그 녹음되기 전 그거를 듣는 재미가 재미가 있거든요 확실히. 녹음 비하인드는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다 찍고 있으니까요. 네 요즘에 거의 그 좀 단어가 좀 그렇지만 거의 녹음 지옥이잖아요. 그렇지. 네. 지옥이라니요. 네, 녹음 지옥이잖아요. 천국이라고 해야지. 녹음 천국이에요. 네, 녹음 천국이죠.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아 목 관리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역대급으로 스포가 많다. 맞아 준태 형이 진짜 거의 제 팔의 만발화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목소리 기여도가 정말 높습니다. 맞아 고생 진짜 많이 해주고 있고. 진짜로. 지금 이번 스케줄은 사실 제가 작업한 곡들은 거의 제가 그 코러스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녹음 일정 때문에 저도 저의 관리를 해야 되고. 그치.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해야 하니까 스케줄상 이번에 좀 스케줄 많이 저희 도와주고 와가지고. 맞아. 은퇴하고도 정말 고맙죠. 진짜 고마운 형이죠 진짜로. 그 형도 목을 풀긴 하더라. 안 풀고 갈 줄 알았는데 목을 풀더라고. 진짜 무슨
3억 돌이 정말 편하게 내요. Hello.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 도미니카고하고 이제 곧 가잖아요. 그쵸. 건강해야. 허허허. 허허허. I like your long hair. Thank you. 이제 머리 시안 받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듬어야죠. 아, 비행기 마일리지 비하인드 그거 풀까? 그거? 뭐? 나 그 여권이랑 뭐 이름 그거? 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외 좀 많이 다녔잖아. 그래서 마일리지 멤버들이 많이 쌓았는데 어. 저는 마일리지가 빵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계속 알아봐서 해보니까 여권에 적혀있는 제 영어 이름이랑 제가 그 항공에 가입한 제 영어 이름이랑 다르게 쓴 거야. 그래서 멍충이죠. 멍충이었죠. 네, 그래서 빵 포인트로 여태까지 쌓은 게 없습니다. 아, 근데 나도 놓친 거 되게 많아. 형도? 어, 우리 그 방글라데시 갔을 때 갔었던 것도 못 하고 그거는 이제 제휴로 되는 거라서 마일리지가 되게 좋은 마일리지인데 어쨌든 딱 내가 그걸 봤을 때 그 달에 딱 지난 지 며칠 안 됐던 거야. 정리 포 그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못했어. 아이고. 그래서 나도 가까스로 다 했던 것 같아. 그거 다 모았으면. 와, 나 그거 진짜 다 모았으면 진짜 괜찮았는데 진짜 나쁘지 않았을 텐데. 마일리지 정리 꼬박꼬박 해야 돼. 맞아 맞아. 이제 꼭 할게요. 안녕. 잘 자요. 먼저 잔대. 이제 자야지. 자긴 해야지. 잡시다. 내일 일을 해야 해. 그래. 소다들. 그래. 소다들.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이제 잘 시간이다. 그래. 다들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 넘버 5. 형도 잘 자라고 말 한마디. 어, 소다 잘 자. 이 꿈 꿈 꿔. Good night.